사슬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혈액형과 관련한 각종 속설 아주 많은데요. 혈액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내성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. 정말 연구 결과대로 O형이 코로나19에 더 강하고 A형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이번 연구 중국 우한시와 선전에 사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확진자 2,100여 명의 혈액형 공포도를 조사했는데요. 먼저 감염되지 않은 우한 시민 3,600여 명 가운데 O형이 약 33%로 가장 많았고 A형이 32%, B형과 AB형이 뒤를 이었습니다. 하지만 확진자들의 혈액형 분포는 달랐습니다. O형 확진자는 O형 비감염자 등보다 8% 낮은 25%였고 A형은 37%로 비감염자 등보다 5% 더 높았는데요. 사망자 206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도 O형 사망자는 A형 사망자보다 16% 낮은 25%였습니다. 수치만 비교하자면 O형 감염자 비율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O형이 코로나19에 더 강한 걸까요?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그 정도 무늬지 어떤 임상적인 의미, 실제로 치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연구 결과